자, 오늘은 그 오병이어에 관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를 초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 해석들이 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합리성 또 이성주의에 기초한 좀 황당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이게 어떻게 사실이겠냐. 아이가 한 끼 먹을 저녁거리를 내놓으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던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꿍치고 있던 도시락을 너도 나도 앞장서서 내놓는 바람에 그 들판에 놀라운 감동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서 계속 주는데 그걸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접근에서 그렇게 또 황당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95년도 3월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잘 알려진 사건인데 도쿄 지하철역에서 일본 하면 여러분 최정밀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첨단 과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시기였는데 그 지하철에서 옴진리교가 가스로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려 12명이 죽고 5,5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이게 뭐 일본만 경악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대명천재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일본의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르웨이 숲도 썼고 잘 아시죠? 이분도 충격을 먹고 야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다 해서 이분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 옴진리교에 빠졌던 사람들을 62명을 정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가 더 충격적이에요. 그 옴진리교에 빠진 신봉자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최고의 과학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맹신에 가까운 일들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평생을 살아온 메커니즘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논리적인 글, 과학적인 사고방식만 어릴 적부터 쭉 읽고 학습하고 인생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나올 수 있지만 2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5도 되고 10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꼭 두 사람의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결론을 냈는데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초월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의식 구조 속에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버리면 맹신자가 돼요. 자, 기독교는 초월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초월적입니까? 아닙니까? 초월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접근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의 논리적 추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는 너무 이것을 논리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거기에 딱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듯 해석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팩트 이상의 부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보면 뜻밖의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첫 절인 1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자, 잠깐 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 어떤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전개될 사건은 연결고리나 맥락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헤롯의 궁궐에서 일어난 세례요한의 끔찍한 참수형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한의 목베임을 당한 참수형은 헤롯의 궁궐에서 일어났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의 모든 부와 사치가 향락으로 자리매김한 상징적인 장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 헤롯 궁궐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로마 황제의 눈치만 늘 몰두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좀 마음이 들어서 왕의 타이틀을 내가 따올 수 없는가 해서 그는 그 나사렛 근처에 땅을 전부 갈아엎어가지고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이 디베리아라는 말은 사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붙여 그 도시를 만들죠. 그게 헤롯의 일생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자의 생일날 가장 의로웠던 세례요한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또 자기 수양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쳐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세례요한의 죽음이 주는 성도들의 삶의 의미는 뭘까? 세례요한의 죽음은 사실상 막 이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를 사실상 예표한 사건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죽었듯이 이제 요한이 오리라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나를 잘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따로 제외를 하더라도 다 빈들로 가셨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빈들이에요. 무엇과 대조를 위한 절묘한 배치되는 그림일까요? 헤롯 궁궐과 배치되는 그림이에요. 세례 요한이 일상을 살았던 그 빈들로 예수님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빈들로 사람들이, 무리들이 뭔가를 절실히 허기가 진 채 따라 찾아와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네. 저기서 애어른 장애를 가진 자들 할 것 없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 마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누었던 본문이죠? 불쌍히 여기사. 이 스플랑크니조 마이는 사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을 자르다 태우다 라는 고대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정확히 이런 의미로 형성이 됩니다. 헬라말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히브리인들은요, 독특하게도 이 우리 몸 안에 장기의 그 감정의 좌소가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정서가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너 간이 부었구나. 그럼 무슨 말인지 우리 알잖아. 그죠? 아유, 배알이 꼴린다. 이런 말 하고, 간이 콩알만해졌다. 뭐, 이런 내장 장기를 유비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똑같은 정서가 유대인들에게도 담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창자가 동갈이 나는 아픔. 동갈이 난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사실은 경상도 말인데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 말이. 이제 중국 고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을 하던 어느 병사가 원숭이를 잡았어요. 근데 새끼 원숭이에요. 그걸 눈치챈 어미 원숭이가 죽으라고 울면서 따라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병사가 놔주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놔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따라오던 원숭이가 꽥 하고 그 앞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원숭이 배를 보니까 배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병사들이 배를 열어보니까 그 창자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미물도 참 그 모성에 대한 그 몸부림과 표현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 동물의 농장이나 요즘 개에 대한 프로가 많잖아요. 그 개들의 그 끈끈한 모성애의 그 행동들을 보면요, 야, 정말 사람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 같은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정말 저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전부 이 단어가 뿌리예요.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한번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큰아이는 아주 지혜로워서 얼굴이 실룩실룩하다가 얼른 아빠 품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면 제가, 저리가 이 기집애야!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잠 깨라고, 예? 다시는 그러지만, 끝난 거예요, 그걸로. 뭐, 노트북이 망가진들, 뭐, 어떡하겠어요? 아빠하고 달려드는데.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자녀의 지혜예요. 모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불쌍히 여기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이 왼쪽 옷깃에 장애인 주일의 배지를 달고 있죠? 오늘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체육관에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디다케. 두 번째는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캐리구마.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치료는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물론 치료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이 치료는 오늘 이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처럼 사실 이런 날이 필요 없어야 돼요.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함께하는 정서가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도 넓은 광의적 차원에서는 치료의 사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속상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가끔 뉴스 보도에 어느 지역에 막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피켓 들고 부녀자들이 나와서 결사반대, 뭐 혐오시설 결사반대, 그 저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나? 그리고 기사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 들어오는 거를, 세상에, 피켓 해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와, 거기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래서 저들이 왜 저렇게 극렬하게 저렇게 피켓 데모를 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무슨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치나 보면, 결국 돈 문제, 집값이 폭락한다 그 말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왜 그런 시설이 혐오시설입니까? 그리고 돈보다 한 생명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런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공화국은 집값, 땅값이 더 떨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폭락을 해야 돼요.
이상한 요즘 이 돌아가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점점점 허시 얘기가 자꾸 맞아? 웃는 사람은 그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의 실상이에요. 품격이 뭐예요? 그런 약자들이 똑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돌봄이 가능한 사회. 오늘도 당회에서 무슨 보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저 인천 쪽에 10대 아이들이 그냥 철작산이가 없잖아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10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그죠? 거닳기식으로 아는 거. 그럼 덜커덕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아기들을 뭐 아무 데서나 출산을 하거나 다급하니까 그런 보호기관 같은데 전화를 다급히 걸면 거기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기회를,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다음날 뉴스에 등장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무조건 전주고 광주고 대구고 그런 전화만 들려오면 무조건 출동을 해서 그 위기를, 그 전화까지 수확이 들 때에는 막바지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10대 아이들이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하고 위기를 만난 데는 무조건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묻고 나중에 따지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나중에 하는 일이고, 일단은 그 위기로부터 안정을 시켜주고 당장의 허기로부터 곪은 배를 채워주는 것이 본연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여 년 전 제가 3.1교회를 부임할 때 어느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무섭디다. 목사님 3.1교회 부임하셔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어떤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로 가겠습니다. 낮은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장소, 외진 곳, 사각지대. 여러분, 고지는 가겠다는 사람들이 머리가 터져요. 많아요. 그런데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면을 보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1%가 되어야 복음이 설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여야 한다면? 아니에요. 이 사회 엘리트를 만들어내고 이 사회의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그건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러나 교회에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시선과 가치는, 메인스트림은 이 병든 세상, 슬픔이 가득한 땅을 고쳐내고 치료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니라. 자,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시는가를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러분, 장소는 빈들, 시간은 저물었어요. 세상 이보다 더 절박하고 쓸쓸한 풍경을 그려낼 문장이 있던가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하루 종일 품팔이 하시고 들어오셔서 네 남매 머리맡에서 그 고향 생각하시면서 처녀적에 외웠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시던 풍경이 기억이 돼요. 그 어르신들 옛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마디만.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이제 집에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뭐 미우새를 보겠어요? 예? 해는 져서 어두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 여기가 빈들이에요. 해는 저물었어요. 곧 어둠이 깔려요. 그런데 어느 제자가 와서 이들 마을로 가서 빨리 각자 사 먹게 하지요.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거거든요. 제자들의 이 제안이.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백성들의 허기를 걱정하는 듯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사복음서를 조합해 보면 이 걱정은, 이 염려는, 이 필요는 사실 누가 먼저 캐치를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캐치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어린 양은 죽어요. 다음 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잘 보세요. 이 본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걱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먼저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질문을 잘 보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면 예수님을 포함한 누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누구를 포함한 표현일까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어디서라는 표현은 물어봅시다. 이건 방법을 물은 겁니까? 장소를 물은 겁니까? 그렇죠. 장소죠. 이상하죠? 이쯤에서는 방법을 물어야 마땅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방법을 묻지 않았어요. 장소를 물었어요. 정확하게. 원문에도 보면 이게 장소예요. 왜 장소를 물었을까요? 이건 깊은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어느 사건을 기억하는 기록일까요? 출애굽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다음 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주시나니? 그냥 떡이에요? 참떡이에요. 왜 참떡일까요?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떡은 다음날 또 주우러 나가야 돼요. 그렇죠? 다음날 매일매일 허기가 지면 또 주우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곧 오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했던 사건이었다고요. 참떡을 주시나니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귀 못 알아들어요 지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시컷 그 의미를 예수님이 주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요한복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렵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어렵도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을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앞을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척추와 같은 본문이에요. 중심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허기짐을 누구에게 해결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까? 위임하고 있습니까? 부탁하고 있습니까? 제자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허기진 세상에 빛으로 얼룩진 이 공고한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고지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저지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부탁을 지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이 부탁을 들은 제자 공동체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지금 책무가 얹어져 있어요. 그건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책무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요즘 그 선교 상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뭐 너무너무 의료도 열악하고 또 미얀마 같은 데는 지금 퇴로가 없으니까 막바지까지 버티고 있다가 가족 먼저 보내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다 퇴각을 했어요.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모든 교회들의 지금 공통적인 문제예요. 거기다 대고 또 어떤 정신 나간 일부의 사람들은 선교사가 떠났으면 거기다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지 그 전염병 때문에 퇴각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또 막 해요. 그럼 자기 뼈를 거기다가 묻지 왜 남의 뼈 가지고 그래요? 예?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저도 이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예, 그 남이 목숨 가지고 이렇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들어왔어요. KWMA 그 선교 총괄 하시는 사무총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지금 선교사님들 거처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다고. 저도 들은 대로 설교 시간에 그냥 푸념하는 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세컨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충분히 방두개 화장실 안 하니까 그냥 월세를 받고 꽤 되는 월세를 받고
자기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로 쓰시라고 그 선뜻 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많은 가정들이 혜택은 못 받을지라도 그 한두 가정이라도 교대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머물 수 있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자, 아주 그 유명한 오병이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역사하신다. 이런 차원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 중에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대박나는 프로젝트 하나를 지금 하나 땄습니다. 1억만 있으면 이건 10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배 따따블로 이건 대박입니다. 1억만 좀 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야, 내가 1억이 어딨냐. 그럼 내가 1억이 어딨냐 그러면, 그럼 5천만 원은 있다는 얘기인지, 한 8천은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1억? 야, 내 지금 있는 전 재산이래야 500원짜리 토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쪽 설명이 이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 쪽의 설명이죠. 여기 오병이어라는 말은 그걸 빌미로 근거로 물론 그 아이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정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담벼락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방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문을 여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의 그런 문외적 장치입니다. 이 들판에 지금 허기져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2만가량의 백성들이 먹기에는 이게 얼마나 절대로 불가능한 분량인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자,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본문은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과연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 분명 예수님이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보고 해결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여기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져오라고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돈은 없어요. 난 방법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내 몫은 아닌가 보다. 손 털면 말 그대로 그걸로 손 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들의 어떤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쟁쟁쟁쟁쟁쟁 거려요. 근데 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손 털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누구에게 가져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가져 나와야 돼? 그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에게 가져 나올 때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드릴 마음만 있다면 기도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 앞에 내놨더니 예수님이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백성들은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열두 바구니가 남았더라. 열두 바구니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우리 가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드문 얘기긴 하지만 어느 분이 아 제가 이번에 좀 주식이 상종가를 쳐서 좀 수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 은혜를 주최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신학생들도 많이 도와야 되고 선교도 다니시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목회 활동에 좀 쓰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피차가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지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마음은 바뀌었지만 교회에다가 그대로 목적을 써서 헌금을 하시면 교회가 정확히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넙죽 받아놓으면 인간의 의가 기어올라와요. 인간의 교만이 기어올라와요. 인간의 부패가 그런 것들을 건드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걸 왜 목사를 갖다 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말씀을 먹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교회에 드릴 헌금은 드리고, 그런데 드릴 헌금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선하게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구제한다고. 정말 그렇게 써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온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전 그럴 필요가 자기 삶의 주변에 발생할 때는 교회에다가 드려서 교회가 그 절실한 곳에 분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드려서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바른 원리고 바른 질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직접 집행을 하고 하면 시험에 들거나 자기 의가 만들어지고 자기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애끓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명령과 말씀이 우리 평생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우리의 귀전에서 식어지지 않고 순종으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